예보의 조선일보 김준입니다. 미중 갈등 관련해서 뭐 실용주의 외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주도로 하는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후보님께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뭐 안보협의체 쿼드나 아니면은 저 통상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거 우리나라가 좀 가입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yes or no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하나만 제가 더, 대통령 되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 중에 누구를 먼저 더 만나실 생각이신지도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S or no, OX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요새 그게 유행이더군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다른 선택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런 게 있더군요. 재밌긴 했는데, 저는 국가 경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언제나 제3의 선택지를 연구해야 된다. 누군가가 선택을 요구할 때는 그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자신들한테 이익될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선택당하는 사람은 이익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선택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입이냐, 미가입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면 되죠.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다 선택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어느 한쪽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주의입니다. 그럼 실용주의의 기준은 뭐냐? 바로 국익이고, 국익은 뭐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종합국력 6, 7위, 이렇게 평가될 정도인데, 세계가 우리의 문화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과거처럼 위축될 필요가 없다. 소심해질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택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쿼드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식적으로는 쿼드 가입을 요구받은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어봐도 미리 대답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물어보던들 그때 가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입장에서 제3의 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모호함을 피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시던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가장 비주체적이고 가장 굴종적인 자세.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런 태도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모호함이라기보다는 우리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